자,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화성을 나가겠다고 했죠. 화성을의 민심은 어떨까요? 자, 민주당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46.2, 그리고 한정민 전 삼성전자 출신이죠. 20.1, 이준석 개혁신당 23.1. 자, 이준석 대표 23.1 정도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 예측이 되고 있는데,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저렇게 갈리면 공영훈 후보가 굉장히 좀 쉬운 흐름으로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. 저희 둘이 합해도 공영훈 민주당 후보한테 지는 거로 나오는데, 네네.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삼성은 약간 이겼고 현대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,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쪽에 도전한 게 그렇게 이준석 대표의 성격에 잘 맞는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. 이 반도체. 그런데 역시 저력이 있으시니까 23%까지 여기에 나온 게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실제로는 당선권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벽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뭐 이준석 후보, 이준석 대표 보고 뭐 마이너스 몇 선이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이번에 진짜 또 원내 진입을 못하면 정치 생명이 정말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잖아요. 어떻게 예상하세요? 아니, 9번을 깨져도 또 마지막에 이길 수 있습니다. 저는 정치인은 4번이 아니라 9번까지 깨져도 괜찮아요. 근데 알겠습니다. 어떻게 지느냐, 항상 정치인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아직 젊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그렇죠? 그렇습니다. 네.